예, 오늘은 간단히 이제 제가 출근하면서 요즘 다 뭐 유튜브 보지 않습니까? 출근하면서 이제 아침에 하나씩 이렇게 좋은 얘기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양식처럼 목사님 설교를 듣듯이 유튜브에 좋은 얘기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 얘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잭스파이어라는 채널인데. 이 잭스파이어 채널에서 저희는 명상을 아침에 잠깐, 명상도 아니죠. 극선도 운동과 명상 같이 하는 걸 하고 오는데, 지금 초보자라서 뭐 감히 명상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걸 하고 오면서 이렇게 맑은 마음에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추천할 것은 이제 몇 가지 영상 중에서 하나 If you expect to achieve your goals, if you expect to reach your potential, if you expect to have your dreams come true, what I'm about to explain to you is mission critical. You must become a master at visualization. A system that allows certain information in your brain and it blocks out other information. And guess who programmed that filter? You did. And so if you constantly feel like you're unlovable, guess what? Your reticular activating system is going through.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좋은 얘기들 하게 되면 인생이 변화를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창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 같이 들립니다. 뭐 본인이 매일 어렵든 힘들든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그럼 어떤 것을 비주얼라이즈 하고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이는 역사상 없었던 텔레프레젠테이션 강의를 직접 하는 그러니까 오피스에서 여러분이 저처럼 이렇게 하면 유튜브 방송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교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오피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강당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물리적인 몸을 들고 가고 가서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 뭐 제가 프레젠테이션 중에 텔레프레젠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워포인트를 켜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ISO 300에서 파워포인트 파일이 온 거죠. 그냥 거기다 USB로 파워포인트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텔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이 인류 역사에 큰 의미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격지에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이 명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신념을 갖게 되거나 그걸 계속 자기를 리쉐이핑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 확신을 자꾸 갖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강의 방식에 여러 가지 이제 스위처 믹서도 있고 방송에 쓰는 것이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여러 문제점들 어려운 점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 집요한 그 아이스튜디오의 도전이 지금 이 유튜브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한 믿음이죠.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 내용들을 만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사무실에 여러분의 공간에 이 장비를 설치했을 때의 여러분의 이야기와 없을 때의 세상은 너무 달라 보이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누구나 아이스튜디오 오피스를 여러분 사무실에 설치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 있는 이거 이제 지금 제가 이 장비에 모니터에다가 지금 메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했는데 변한 거를 스스로 만족해가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의 끝부분만 잠시 해서 틀어보면 Your reticular activating system, that system of neurons that acts like a filter in your brain so that it's spotting opportunity, so that it is helping you see evidence that you are confident, that you are capable, that you can do this instead of all the garbage you think right now. 이런 얘기로 오늘 아침에 명상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내일 또 다른 영화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잭스파이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